그 이상하네. 웬만하면 뭐 줄 텐데 말이야. 허멍이 너, 우리 몰래 뭐 급하게 먹은 거 아니야? 그게 아니에요. 사실은. 사실 홍홍이가 딸꾹질을 하는 이유는 이렇다. 사건 발생 일주일 전. 아, 다녀오겠소. 아빠, 결혼식장 가면 뭐 먹어? 글쎄, 갈비탕이 나오지 않을까? 신난다. 난 두 그릇 먹어야지. 아이고야, 식장이 늦겠다. 어서 가자. 안 되겠다. 그냥 건너가자. 어? 아빠, 신호등이 아직 빨간색이잖아. 차도 없는데 뭐 어떠냐. 괜찮아. 가자. 그래도. 자, 빨리 건너가자. 이론. 이것이 뒤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. 사건 발생 3일 전. 배불러. 역시 두 그릇은 무리였나 봐. 돼지같이 혼자서 두 그릇이나 먹으니 그렇지. 셋이 와서 네 그릇이라. 창피해서 원. 헤, 나는 누구랑 달라서 두 그릇 먹어도 똥배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. 뭐라고? 그게 누군데? 누구긴 누구야? 아유, 자자 얘들아. 잘 먹고 왜 싸우니? 이제 그만 일어나자. 얼마예요? 네, 세 그릇 드셨으니까 15,000원입니다. 아니에요, 사실은. 네? 아, 네, 맞아요. 자. 그렇지만 얘는 눈치 없게. 그래도 우린 청천이 때문에 네 그릇 먹었잖아. 어른들은 다 그래. 너도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. 그러니 입 다물어, 알았지? 여기 계산 다 끝났습니다. 아, 네, 잘 먹었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아니, 음식값을 덜 내고 가다니. 무시무시한 사건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줄도 모르고. 에이구. 사건 발생 하루 전. 아이고, 다리야. 왜 양보 안 해? 그냥 앉아있어. 그래도 한 시간은 더 가야 해. 빨리 자는 척해. 알았어. 몰래 자는 척을 하다니. 이거 정말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. 사건 발생 한 시간 전. 왜 하필 다 내 앞에 서 있는 거야? 일어나, 봐라. 그냥 자는 척해. 다른 사람이 일어나겠지.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. 인천역입니다. 아이고, 정말 잠들었네. 차례 두고 여긴 어디야? 훨씬 지났잖아. 엄마한테 혼나겠다. 빨간불이잖아. 늦었는데. 식당 아저씨잖아. 아니, 너 지난번 네 그릇 먹고 세 그릇값만 내고 간 애 아니냐? 잘 만났다. 날 알아보면 어쩌지. 신호등은 아직도 빨간불이고. 차도 없는데 어떠냐. 그냥 건너가. 그래, 얼굴 가리고 냅다 뛰자. 학생 괜찮아? 큰일 날 뻔했잖아. 그러게 왜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? 난 엄마 아빠한테 배운 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. 뭐? 우리한테? 배운 대로 한 거라고? 여보, 홍홍이랑 청청이가 우리를 그대로 따라 배운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. 그러게 말이요. 우리 때문에 홍홍이가 큰일 날 뻔했다고요.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고요. 그럽시다.
호랑이는 다행히 무사했다. 그러나 엄마 아빠는 밤새도록 딸꾹질을 해야 했다. 당신의 행동을 누군가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.